구독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어제 이어서 이틀째 왔는데 뭐 어제 철근은 다 했고 오늘은 이제 폐기물만 조금 내리는데 한 2-3시간 하면 될 끝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둘이 왔습니다. 뽀양 요즘 봄이고 한데 어떻습니까? 상큼하네. 아이야 상큼. 좋습니다. 우리 또 뽀양 팔찌도 안 하고 반지도 손가락만 다 끼고. 좋습니다. 날이 좀 풀리고 해서 그런가 좀 에너지도 조금 더 차는 것 같고 겨울 내 움츠리고 있다가 마음도 조금 이렇게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 같고 몸도 조금 뭐 비타민 덕분입니다. 요즘 내가 비타민도 챙기는 그 포크레인도 뭐 10년 쓰면은 기름칠 하고 뭐 새로 나온 신제품보다야 아무래도 안 떨어지겠습니까? 그래서 저도 요즘은 보니까 자꾸 기름칠을 하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나이가 든다는 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하여튼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많이 버시고 나이 들어서 좋은 기름 또 치면 되니까 그리 한번 살아봅시다. 인생 뭐 없더라. 없지. 네, 인생 뭐 없더라. 아이고 우리네 사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. 특별한 거 없고 오늘도 특별한 거 없이 폐기물 치워봤습니다. 열심히 한번 치워보겠습니다. 평소에 정비 잘하십시오. 어저께 그 커팅기 보셨죠? 정비 안 해놔가지고 고생하는 거. 몸도 똑같습니다. 평소에 정비를 열심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셔야 네, 저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. 아, 저는 정말 점점 힘드니 마스크 이런 것도 잘 챙겨 쓰시고 옛날에 젊을 때는 안 했어요. 아이고 나는 뭐 진짜 40 중반 후반까지도 안 했습니다. 마스크 이런 거 왜 이런 걸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몸이 잘 챙기시고 기막이 꼭 잘 하시고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고생을 안 합니다. 현장 들어왔습니다. 오늘 할 작업은 네, 오늘 마루철기가 들어온다 하더라고. 그래서 방에 있던 건 어떻게 다 치웠고 네, 오늘 치워줘야 됩니다. 이게 이제 표면이 보시다시피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압착세면 뺏긴다고 뺏겨도 울퉁불퉁하게 막 좀 남아있습니다. 보이죠? 그래서 마루철거 팀이 샌딩을 한번 싹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루 오기 전에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치워야 됩니다. 한번 치워보겠습니다. 여기서 해도 뭐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. 요 몇 가지 추가되게 있는데 피스를 일단 뽀양 발을 수술을 좀 보이나? 피스 보이죠? 오늘 보통 이렇게 보시면 안 빠지는데 벤치로 빼야 돼. 벤치가 없다. 일단 한번 치워봅시다. 일단 화장실은 놔두고 여기부터 치워줄까? 이거 또 우리 폐기물 치워하는 게 또 재밌습니다. 깨끗하게 되네요. 철거하시는 분들 오셨네요.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삽질 어떻습니까? 좋아하다네. 네, 대안이 아픕니다. 늘 생각하는 게 늘 하는 말이지. 저도 그런데 그걸 깨닫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. 그죠?
짜증 모르네. 역시 이거 주방 압착 다 채웠습니다. 네, 근데 아, 이거 채우고 나서 보니까 바람이 진짜 상태가 안 좋네요. 이거는 이제 충전도 다시 막으면 되더라고요. 아, 흉망이 얼마 보이죠? 흉망이 이제 저기 화장실 여기에 쌓여진 거 거의 다 잡았습니다. 맛있는 밥 먹을 시간 되고 저 마음이 편안하게 가지고 왔더만 이게 맞네요. 아 일단 피하고 와야 진짜 진짜 이빨이 안 차리겠네. 안에 거를 아이고 아이고 이 와이퍼로 이런 거는 처음 본답니다. 이게 화장실에 지금 철봉이 다 있고 그냥 철망이 가지고 그 다음 또 방수하고 다리를 붙였어요. 근데 지금 이제 방수를 위해서 이거 한 번 꺼내는데 외벽이다 보니까 장사가 되면 제가 참 많이 쓰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춥고 때는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폐기물이 보시다시피 산뜩이같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다른짐을 실지도 못하고 일단 폐기를 한차 피우고 와야 되겠습니다. 피우고 밥 먹고 와서 나머지 짐 싣고 계속 가겠습니다. 아이고 가벼운 건 없네. 갑시다 빨리 가서 맛있는 밥 먹고 그렇게 오겠습니다. 나아지면 언제나 긴 하루씩 짜증 날 것 같아. 그러네. 언제나 긴 하루 마음이 그래서 그랬나? 마음을 우리가 조급하게 하고 싶었나? 구독! 아이씨! 다 끝났습니다. 아이고 짐 피하고 왔는데 또 한 차례 아이고 욕 봤습니다. 예. 그래도 뭐 맛있는 아이고, 거 아이고 허리야 맛있는 거 먹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의 현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.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가는 철단 바가지 났네요. 아이고 아이고 이 편안하게 꼭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. 이거 이렇게 추가가 될 줄 알았나. 아우 손꼬락이야. 이게 계속 뭐 이래다가 저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제 스스로가 그렇습니다. 제 스스로가 아 이렇게 놓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찝찝한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. 또 조금 해주고 또 조금 해주고 아이고 내가 욕 안 먹어야지. 이러다가 보니 시간이 벌써 3시입니다 하루가 그냥 갔습니다. 오전에 마치고 점심을 나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알찬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알찬 계획이 모두 그냥 다 부품이 됐네. 아싸이 그냥 사라집니다. 자 이제 집으로 가고 끝입니다. 아이고 집 가는데 더 시간이 다 달려봅시다. 우리 로또 안 삭히지요. 아이고 또 들어가야 된다.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보얀 네, 내일인데 네,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